그 스틸리스 책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그 스틸리스는 그 라이언 홀리데이라는 저자의 최근작이에요. 아, 진짜 유명한 작가죠. 그렇죠. 네. 네, 아마 이렇게 라이언 홀리데이라고 하면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.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. 네. 처음에 이제 의뢰를 받았을 때 아, 라이언 홀리데이 엄청 유명한 작가인데 에고라는 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. 근데 그 책에서 라이언 홀리데이가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라이언 홀리데이가 굉장히 승승장구했잖아요. 되게 어린 나이 때부터. 그러니까 대학을 입학하고 거의 입학하자마자 그만두고 나와서 네, 굉장히 유명한 마케터가 되었고 그래서 그 굴지의 회사들, 실리콘밸리에 있는 굴지의 회사들이나 여러 유명인들에게 이렇게 자문을 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는데요. 뭐 지금도 굉장히 성공적인 인물이지만. 그러니까 뭐 이 스틸리스 책 뒤에 보니까 뭐 추천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. 네,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그 로버트 그린의 제자라고 해요. 그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쓴 그 저자분이신데 근데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자기도 성공하고 있고 주변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근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걸까? 그러게요. 네, 자기 자신도 그랬고, 그러니까 성공의 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, 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을 때, 그 사람들에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고, 그러면서 이제 그 원인을 파헤쳐 본 거예요. 이제 자기 주변 인물이나 아니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른 위대한 인물들의 그런 예시를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봤더니 공통적으로 발견된 문제점이 에고라는 거였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에고는 그냥 우리가 뭐 심리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런 자아라기보다는 병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상에서 내가 제일 중요해. 내가 제일 잘났어. 그 모든 게 이렇게 되게 자기 위주로 보인 그런 잘못된 믿음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드는 생각이 이게 약간 신세대라고 해야 되나? 아무튼 과거보다 현재에 들어서면서 그런 메시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되게 소중해. 아, 그렇죠. 난 사랑받을 존재야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데 네네.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. 네, 맞아요. 근데 그 부분을 이제 라이언 홀리데이가 되게 잘 짚은 책이 에고라는 적 같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저도 그걸 읽으면서 느낀 생각이 그러니까 특히 요즘에 그 미국에서 그 밀레니얼 시대에서 되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자식을 너무 귀하게 키우고 네가 최고야 넌 다 네가 하는 게 다 오라 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양육을 그러니까 긍정의 양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그 밀레니얼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이제 요즘에 네, 주류가 된 거죠. 주류가 됐는데 나오고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밀레니얼 시대의 사람들이 라이언 홀리데이가 정의하는 그 에고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더 그 공감을 많이 얻은 것 같거든요. 그 거의 책이. 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고 네. 또 이제 뭐 한국에서도 많이 팔렸고. 네, 그렇죠. 네. 라이언 홀리데이가 그 스토아 철학에 굉장히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꼭 그걸 근간으로 한 자기 개발서를 이렇게 꾸준히 집필을 하고 있어요. 특히 이 스틸리스는 읽는데 굉장히 그 에고라는 적의 다음 단계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에고라는 적에서는 그 실패의 원인을 집어낸 거잖아요. 이제 스토아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, 이렇게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실패한 원인. 그게 바로 에고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스틸리스에서는 그러면 그래 에고가 방해가 되는 건 알겠어.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한데? 그러니까 실패했으니까 그럼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럼 그 성공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질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.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할 수 있게 라고 해서 그 공부를 해보았더니 이번에 발견된 키워드가 바로 스틸리스라는 거예요.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인물들을
이렇게 사례로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어느 시대에 있든지 또 그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든지 그런 거와 중요하지 않게 모든 그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스틸리스라는 공통된 자질이 있었어. 그러니까 이 스틸리스는 굉장히 중요해. 너의 삶에도 스틸리스가 굉장히 중요해. 이 스틸리스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근데 여기서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 부나 명성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걸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더 나은 부모가 되는 것도 성공이고요. 더 나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더 나은 번역가가 되는 것도 성공이고 더 나은 뭐 예술가, 더 나은 운동선수, 뭐 더 나은 자녀, 더 나은 손자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존재가 됐든 더 나은 존재로 한 걸음 더 이렇게 전진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게 성공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스틸리스가 필요하다.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.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두 가지 궁금증이 들어요. 하나는 우선은 스토아 철학이 뭘까? 네. 그래서 그 스토아 철학을 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? 네. 두 번째는 스틸리스라는 게 뭘까? 그 두 가지 질문이거든요. 네.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가지가 이 책의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. 근데 우선 그 스토아 철학은 이걸 제가 막 설명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그러지 않기로 했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저 처음에 이 책을 번역 의뢰를 받고서 이제 에고라는 적이 너무 유명하고 또 스토아 철학 하니까 아 그럼 내가 그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번역하기 수월하겠다. 공부를 하고 이 책을 번역을 시작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. 근데 하기 싫은 거예요. 학교에서 배운 게 단데 그것보다 더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제가 막 보기에. 그래서 미루다가 대충 몰라 우선 한번 읽어나 보자 하고 그 번역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책을 먼저 읽어봤어요. 그랬는데 읽고 나니까 아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굳이 미리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아까 말씀드린 그 메시지들이 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그 삶이 선한 삶이다. 뭐 소유에 얽매이지 말고 검소하게 살아라. 이렇게 관계를 중요시해라. 뭐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. 또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주저하지 말고 해라. 잘 쉬어야 한다. 휴식이 중요하다. 또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다 연결되어 있다. 가장 중요한 내면의 고유가 중요하다.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역하지 않을 높은 도덕률을 갖고 살아야 한다.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요. 남을 수밖에 없게 그 저자가 글을 썼어요.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이 다 스토아 철학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.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책을 읽기 위해서 미리 스토아 철학을 공부해라.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거든요. 왜냐면 그냥 읽는 게 훨씬 재밌어요.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읽는 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 책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토아 철학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스틸리스라는 한 단어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네. 그냥 저 책을 읽으면 스토아 철학의 일면을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겠네요. 네, 그냥 부담 없이 철학 이렇게 생각하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쉽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영어로 스틸리스 써 있고 이게 키워드니까 번역어를 뭘로 해야 될까라고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단어가 있나 해서 열심히 찾아봤어요. 읽으면서. 근데 그 책 한 권을 다 하는 동안 어쨌든 스틸리스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고요였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도 고요라고 번역을 해서 고요라는 단어를 계속 썼는데 이게 너무 추상적인 거예요. 고요라는 말이. 독자들이 읽을 때 고요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확 와 닿을 수 있을까라고 라는 이제 의문이 제가 이렇게 생길 만큼 의문을 가지고 번역을 하고 있었는데 되게 초입에 그런 그 고요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.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. 라이언 홀리데이가 얘기하는 고요는 그러니까 깊이 집중을 해서 일순간 뭐 통찰이나 영감이 번쩍인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면 그게 다 고요다라고 얘기를 해요.
그러면서 하는 말 얘기 중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끙끙 앓고 있었어. 그랬는데 뭐 친구든 선생님이든 멘토든 어떤 그런 현명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아 하고 맞아 그렇게 하면 돼 하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? 그거 고요야. 그리고 또 빈 종이를 앞에 놓고 있는데 할 말이 갑자기 샘솟는 거예요. 이 말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손끝에서 글이 줄줄줄 써지고 그 손끝에서 나오는 단어가 막 완벽한 산문의 형태로 막 쭉쭉쭉쭉 나와요. 근데 이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니? 그것도 고요야. 아니면 밤에 눈이 잔뜩 내린 밤에 네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한적한 거리를 혼자 걷고 있어. 근데 뭐 가로등 빛이나 아니면 달빛이 눈앞에 쑥 비쳐서 그 소복하게 눈이 쌓인 데가 이렇게 따뜻한 빛이 비치는 모습을 봤어. 그때 기분이 어때? 되게 막 살아있다는 막 그런 따뜻한 감정이 들지 않니? 혹시 그런 경험 있어? 그것도 고요야. 막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가서 강연을 하든지 뭔가 발표를 해야 돼. 올라갔는데 막 너무 너무 떨렸어. 근데 그 수많은 군중의 그 시선을 받으면서 막 나도 모르게 연설을 다 잘했어. 너무 홀가분해. 그것도 고요야. 너무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네. 그렇게 뭔가 이렇게 집중한 경험, 개운한 경험 그런 것도 다 고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제가 느낀 아 이런 게 고요겠구나 했던 거는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걱정이나 근심 같은 게 이렇게 다 사라지고 어떤 파장도 없이 좀 잔잔해진 상태? 그런 상태가 고요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.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은 처음에 이게 프롤로그 부분에 되게 고요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되게 많은 상황이 나오길래 고요가 아닌 게 뭐야. 너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좀 처음에 읽다가는 이거 너무 좀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? 이런 느낌도 솔직히 들었거든요. 근데 이 책 앞에 그 부제가 나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단 하나의 열쇠, 그래서 잠재력하고 스틸리스를 묶었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청중들 앞에서 내가 진짜 그 상황에 몰입해가지고 연설을 하잖아요.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탁 끝났을 때 뿌듯함도 있고 개운함도 있고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그 숨겨진 모습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거죠. 근데 내가 근데 그런 군중들 앞에 섰을 때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 나의 어떤 그 최고의 모습, 숨겨져 있던 그런 나의 모습을 만나게 된 거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틸리스가 아닐까. 왜냐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. 네. 스틸리스라는 건 막 요동치고 화려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.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 가운데 이제 그런 자기의 잠재력을 뭔가 발견하고 자신의 그런 숨겨져 있던 모습을 맛보는 거. 조금이라도. 네. 그런 게 이제 스틸리스가 아닐까.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됐었어요. 네, 그것도 정말 큰 부분인 것 같아요. 라이언 홀리데이가 얘기하는 스틸리스의 그 되게 큰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인 것 같거든요. 뭔가 집중해서 쏟아내고 이런 경험,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는 우선 집중인 것 같아요. 그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, 그리고 뭔가 그렇게 성취감을 얻거나 마음이 이렇게 잔잔해지거나 평화로워지거나 이런 모든 게 스틸리스다.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. 그래서 저마다의 고요를 찾는 게 중요하다.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가장 큰 고요는 어떤 것일까라고는 생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거든요. 예. 그래서 되게 다양한 맥락들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서 되게 좀 의미심장했던 게 고요라는 거를 딱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말씀하셨듯이 명상하고 뭔가 나의 그런 것들을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생각해보고 이런 걸로 잡았는데 본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 고요는 타인과 함께 공유할 때 진정 그 고요의 힘이 발현된다? 뭐 이런 맥락의 챕터가 있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그게 되게 새로웠어요. 아, 고요를 관계 속에서 볼 수도 있겠구나.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웅이사의 하루 공부를 통해서 소개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링크 한번 이렇게 붙여드려가지고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